이제 가격 이론 보겠습니다. 가치와 가격부터죠. 자, 이 가치하고 가격을 이제 구별하는 것부터입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별로 구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요. 그 이유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상품은 단용재를 주로 살핍니다. 제가 예를 드는 사과 있죠. 사과 같은 일은 한번 써버리면은 그 효용이 끝나버리는 그런 물건을 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가격이 프라이스죠. 그리고 가치는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도 가격과 가치라는 그 단어의 차이가 있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하고 그 일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데 이게 거의 일치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오차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용재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가 나더라도 신속하게 같아져요. 조정이 이루어져요. 단용재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물건으로부터 얻는 효용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결정이 이제 화폐 표시가 되는데, 부동산은 얻는 효용이 한 번만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효용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보세요. 임대료 수익이라는 게 뭐 한 달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의 크기를 보고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의 임대료 수익이라는 게 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판단하는 가치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효용이 지속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근데 거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는.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들이 서로 금액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고받는 금액이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앞으로 발생할 그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그 가치만큼 거래를 주고받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 오차가 나더라도 일반 동산처럼 이렇게 단용재처럼 신속하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은 별로 구별을 안 했어요. 가격과 가치를. 경제학 입장처럼 가치와 가격을 같이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치와 가격을 이제 조금씩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게 뭐예요? 가격이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보는 거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간단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가격은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값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과거값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두 사람이 거래할 때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이건 주고받은 거니까 과거값이죠. 근데 그것도 가격이지만 이만큼 지불해 주세요라고 써붙여 놓은 가격도 그것도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지불된 값은 아니지만 이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 금액도 가격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과거값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거하고 비교하는 측면에서 가치를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값 하면 요거는 실제로 지불된 가격값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가격은 추상적 개념, 가치는 구체적 개념 이러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대체로 어렵지 않게 질문한다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질문한 적이 있는가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치는 미래값, 가격은 현재값. 이렇게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굉장히 섞기가 쉽죠? 그러면 거기 섞기 쉽다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섞기 쉽다. 섞기 쉽다. 어떻게 할 때 섞기 쉬워요? 여기 미래값, 현재값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딱 출제를 하고 났을 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장래 기대되는 편이 현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모의고사에 출제를 안 했는데 기출문제에서 먼저 떠버린 거예요. 미래값, 현재값 이렇게 틀리기가 쉬워요. 정말 그 허를 찔른 거였어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미처 그렇게 문제를 안 만들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기가 쉬우니까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 보세요. 이 건물의 시장 가치 하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값, 이제 그 정확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시장 가치는 교환 가치와 거의 유사해요. 보통의 경우는 어떤 오차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가격과 가치는 거의 이제 일치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보험사에 보험 들 때 보험 가치 있잖아요. 보험 가치는 시장 가치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이거 중고 자동차 시장에 내놓으면은 시세가 얼마다, 시세라는 게 시장 가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만데,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왜 차량가액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매기잖아요. 차량가액 얼마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차량가액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하고 같나요?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오직 가격은 그냥 오직 하나예요. 가격은 오직 하나. 가치는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가치와 가격이 오차가 날 수 있다 그랬죠.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자, 근데 이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차가 나는 것은 어디서도 나왔는 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과장국수 비비자 해서 기억나십니까? 과장국수 비비자 어디서 나왔어요? 한 5-6주 지나니까 6-7주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하죠. 어디선가 나왔죠? 과장국수 비비자 듣긴 들었잖아요. 설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다한 법적 제한. 과는 과다한 법적 제한. 과장 장기성 매매기간의 장기성. 과장국 국지성, 수급조절 곤란성, 비,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장국수 비비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 중에서도 국수를 더 많이 출제한다고 했어요. 국수, 국지성과 수급조절 곤란성.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수요 조절보다 공급 조절이 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럼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이 왜곡된다 그랬어요. 급등해서 거품이 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왜곡 현상이에요. 오차가 나타난다는 거. 이게 가격 왜곡이라고, 가격 왜곡. 그 가격 왜곡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왜곡 현상이 해소가 돼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요런 정도예요. 이렇게 일단 요 정도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454쪽에 그 위에 있는 내용 의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괄호 2번에 가격과 가치 관계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 박스에 여러 가지 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있죠. 그 가치의 다원적 개념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1번과 3번 사용가치와 투자가치 있죠. 사용가치와 투자가치 참고 박스에 요 두 가지는 주관적 가치예요.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고요.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함께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여기는 따로 없지만은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예요. 교환 가치도 객관적 가치. 일단 그게 주관적 가치인지 객관적 가치인지 그 정도는 이제 구별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456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특징 있죠. 자, 이거는 나중에라고 해놓으세요.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고요. 다음에 458쪽에서도 가격의 이중성.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뭐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가격의 이중성은. 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 요거는 이제 단어 뜻을 좀 체크를 할 필요 있어요. 시장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해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이건 이제 예외. 자, 그럼 시장 가치가 뭐냐?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시장 가치란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 문장 전체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문장 전체가 지문으로 나오면은 이게 우리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단을 두 단으로 나눠서 내잖아요. 이 한 개 지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긴 지문이 나오면은 저 밑에 읽다가 보면은 위에 거 까먹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찾아내기 쉽지 않은데. 자, 일단 토지 등, 어떤 이제 토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감정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토지만 평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토지 등이 자꾸 단락을 끊어서 읽으면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요 단락을 하나 끊고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하나 끊고 통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이렇게 단락을 끊고요. 충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여기서 하나 단락을 끊고요. 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해서 나머지를 이제 한 달락 끊고 신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몇 군데 쳤어요? 네 군데 쳤죠? 그러면 통충정신 이렇게 되겠죠? 앞글자를 따면은 그러면 시장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통충정신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짧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 긴 걸 다 기억해. 예? 근데 그 긴 문장에 요소가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 가치가 뭐예요? 하면 어떡해요? 통충정신이에요. 이렇게. 통은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 이거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제한되거나 하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짧게 하면 되죠. 통충. 충분한 기간 공개돼 있어야 된다. 공개라는 게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잠깐 나오거나 또 너무 긴 기간도 아닌 적당한 기간을 말해요. 이게 충분한 기간이 장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기간을 의미하는. 적당한 기간 동안 이게 출품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 그런 기간 동안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 정통한 당사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법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여기서 정통한 당사자 사이라는 얘기는 민법 104조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죠. 무경험자에게 폭리를 취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죠. 무경험자. 이거는 무효죠, 무효. 무효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또 뭐 있어요? 무경험자, 경솔, 궁박 이런 거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은 불공정 거래행위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정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해야 돼요. 무경험자가 안 되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이죠. 104조 다음에 105조, 106조, 107조, 106조부터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있죠? 106조부터 나오는 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나오죠. 신중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가 없죠. 차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 차고, 또 비진의 의사 표시 이런 게 나오는 게 107, 8, 9조, 10조, 그 근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다면 특히 차고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중하고, 그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음에 112조, 113조가 뒤에 뭐 나와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나오죠. 사기 강박 나오잖아,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 아닌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강요에 의한 것이고, 사기를 쳐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민법에 도움을 받으라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의사와 표시가 불일체도 안 되고, 사기 강박이 있어도 안 되고, 이걸 거래의 자연성이라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래가 있어야 돼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있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에요. 자, 그러면 통충 정신 하면 이제 요소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길어 보여도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문장을 읽을 때 통충 정신이 있는지 보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그 문장이 쉽게 눈에 띄어요. 통충, 시장 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통충 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렇게. 됐죠? 자, 그 정도 뜻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해요.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죠, 맨 밑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공시해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 이 적정 가격은 시장 가치하고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종부세 뭐 논란이 많았을 때 그게 시가가 18억은 되어야, 18억을 넘어서야 종부세를 낸다 그랬거든요. 시가가 특히 단독주택은 그 차이가 더 심해서. 그게 그 이유가 시가가 18억인데 공시가격이 시가의 뭐한 60%인가 뭐몇 프로밖에 안 돼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건 시가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이거든. 이건 법에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 시장가치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시장가치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가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위에 올리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정하라고. 아무튼 법에 정해져 있거나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이거는 법령에 정한 경우, 법령에 정한 경우나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는 의뢰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여기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을 이제 좀더 이제 주의해서 보시고요.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효용성이 중요해요. 유용성이라 그래요. 어떤 물건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효용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에요.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길 가다가 발에 차이는 것이 그냥 돌멩이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죠. 그럼 뭐 효용성이 없잖아요.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공기 같은 거, 공기는 우리가 숨으시니까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있잖아요. 효용성 있는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는 없어요. 효용성은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상대적 희소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소성도 있어야 돼. 희소성.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이게 왜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적 희소가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하면 그건 희소하다 그래요. 아무리 물리적으로는 많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이제 물이에요. 물. 물이 옛날에는 널려 있었죠.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 벌었다는 게 왜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도 비교적 우리나라는 물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깨끗한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희소성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도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동네 우물에서 그냥 길어 먹었단 말이에요. 상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 먹는 거죠. 그때는 뭐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죠. 사람들이 다 안 사 먹으려고 하지 누가 그 우물에서 길어 먹을 수 있는데 누가 그 상수도 물을 사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게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지금도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물값 전기값은 너무 싸요. 좀 비싸게 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전기값 엄청 비싸요. 전기요금하고 그런 값들이. 그러니까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와이프가 영국 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한 열흘 정도 영국에 있었는데 실내에서도 외투를 입고 있어야 돼.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걔네들은 이제 거실에 벽난로가 있잖아요. 벽난로가 있는데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다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걸 뗐지만 지금은 벽난로도 전기예요. 벽난로도 전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벽난로를 켜면 거실이 따뜻하겠죠. 근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웬만해서는 거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방 한 칸만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도 그 현지 사람들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속내의 차림으로 안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겨울에도 속내의 차림이죠. 아닌가요? 맞죠? 솔직히 한겨울에도 속내의 차림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내에서 속내의 차림은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다 외투 빼고 그 잠바 빼고는 이제 긴 팔 입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아무튼 그런 물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벌써 오래됐는데 공기도 왜 스위스 무슨 맑은 공기를 이렇게 캔에 담아서 판매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맑은 공기도 점점 이제 귀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간이 충족하기에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희소한 거예요. 그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성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효수요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 물건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물건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가치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런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가 상관결합해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전성을 추가로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성이에요. 물리적 실체의 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팔면은 아파트의 물리적 실체를 이렇게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 이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추가로 생각하는 거고 보통은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성, 상대적 효성, 유효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이제 해서 자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어때요? 둔화되고 있죠. 인구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점점 이제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나중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일반 요인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우린 지금 감정평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감정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이 물건을 평가하려는데 우리나라 인구 증가하고는 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증가 이런 거는 별 관계 없다고요. 뭐는 관계 있어요? 이 지역의 인구는 관계 있겠죠. 이 지역의 인구 증가는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역으로 축소된 거라면은 이제 예, 관계 있지만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효용성이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에 대한 효용성이 증가하겠죠.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이런 거 임차했을 때 돈 벌 수 있잖아요. 효용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주변 소득은 또 중요해요. 전반적인 소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반적인 소득은 줄어들어도 이 주변 소득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죠. 유효수요가 커져요. 또 이 지역의 행정규제가 강화돼요. 이제 지금까지보다는 더 강화돼서 이런 건물을 이제 못 짓는데요. 이런 건물을 못 짓는다면 희소성이 커지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요 개별 부동산의 위치, 이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이 부동산의 면적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일반 요인이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 세부적으로 잘 질문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은 옳은 말인데 가치 발생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간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그 테두리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형성 요인 형이 발생 요인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유치해도 할 수 없어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그 형 이름은 뭘까요? 일찌개라는 일찌개. 동생 이름은 효상유 이렇게. 일찌개가 효상유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지개가 효상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가치 형성이 발생 요인 요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가격 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제 원칙.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는데 기억할 건 결국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타이틀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가격 제 원칙 있죠. 여기 요 주제요. 가격 제 원칙은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 되는 지침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형성되는지, 부동산 가격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형성되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원칙이죠. 여러 가지 원칙. 자, 그 여러 가지 원칙이 열 서너 가지가 돼요. 열 서너 가지 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출제는 제일 많이 돼요. 여기서 이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그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최유효 이용 상태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뭔가가 감가될 요인이 있으면 감가를 시키고요. 예외적으로 증가할 요인이 있으면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까 건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건부지를 생각하시면은 지상의 건물 때문에 이 건부지 가격이 낮이 상태 가격보다 낮은 게 보통이라 그랬잖아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보통이라 그랬죠. 낮이 상태보다 가치가 낮게 되는 거죠. 그 낮이 상태 가격이 바로 최유효 이용 상태 가격이에요. 낮이 상태라면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 상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낮이 상태 가격이 무슨 가격이라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해야 최유효 이용 상태에 미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서 감가를 시킬 건지 증가를 시킬 건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뭘 파악해야 된다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부동산의 그 외부 요인들을 보고 파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지역에 고급 빌라를 지었는데 그 지역이 달동네예요.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전혀 그 건물을 잘못 짓거나 한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설계도 잘 돼 있고 뭐 다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무슨 지역? 달동네예요. 달동네에 고급 빌라를 지으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지었다고 치면 그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어도 금방 지었으니까 물리적으로 낡은 거 없고 설계 제대로 돼 있고 다 갖추어지고 제대로 적당하게 갖춰져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인근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인근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으면은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만큼의 가치가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거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최유효인지 아닌지를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외부 상태와 부동산하고 비교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유효 이용이 아닌 거예요.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외부 관련 원칙. 최유효 이용과 관련된, 외부에 관련된 원칙, 외부, 부동산의 외부. 자, 거기에 지금 무슨 원칙 한 건가 하면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려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유효 이용이 아니고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가치는 떨어지고 이럴 때 물리적으로 문제 있나요? 기능적으로 문제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데도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얘를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도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에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이러면은 외부 요인은 괜찮죠. 근데 내부 상태가 예를 들어 뭐 요즘은 옛날 건물만 해도요. 안방이 넓었거든요. 옛날 것만 해도 안방이 넓었어요. 안방과 거실의 비율이 비슷비슷하거나 뭐 꽤 넓었거든요. 안방이. 근데 요즘은 거실이 훨씬 넓죠. 근데 치킨 지었는데 안방을 넓게 빼놨어. 설계가. 자, 외부 요인은 괜찮은데 지금 내부 그 설계가 지금 안 맞게 돼 있다고요. 자, 이러면은 그 들어간 돈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달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래도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내부 상태나 외부 상태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와 관련되는 거는
적합 원칙. 내부와 관련된 균형 원칙에서 이러면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감가 있나요? 금방 새로 지었다면? 물리적으로 감가 없죠? 경제적으로도 감가 없어요. 그 무슨 감가? 이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감가되는 거는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햇빛에 발해서 색이 색상이 변한다거나 비가 빗물이 흘러내려서 자욱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감가예요. 새로 지은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없고 경제적 감가 없어도 설계 같은 거 잘못되거나 그 내부 요소 간 균형이 서로 안 맞으면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이제 내부 관련 원칙이죠. 다음에 이제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은 굳이 토대란 단어는 알 거 없고요. 이 변동의 원칙이 뭔지만 알면 돼요. 이 변동의 원칙은 조금 전에 형이 누구였어요? 형. 일찍이죠. 일찍이. 형이 변하면 누구도 변할까요? 동생도 변했죠. 일찍이가 변하면 효상효가 변해요. 효용성이나 상대적 효성 유효소가 변해요. 그럼 가치도 변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가치라는 것은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 가치 발생 요인도 변하고 그럼 가치도 변하고 그러니까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고 가격은 자꾸 바뀔 수 있죠. 그러다 또 뭐 정부가 무슨 또 발표하면은 가치가 또 변하기도 하고 늘 가치는 변하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게 금액이 10억이다 라고 쓸 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지 않나요?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인데 10년 전에 건지 지금 건지 이걸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 때문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시점이란 거 했어요. 기준 시점이란 거 했죠. 예, 그 기준 시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왜 정해줘야 돼요?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고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자, 이거는 얘가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요.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요.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 시점을 밝혀줘야 되는 거는. 맞나요? 그래서 앞에 유량 절량 할 때도 가격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절량 개념을 했잖아요. 가격 또는 가치. 지금 이게 가액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 또는 가액을 정하는 가격이나 가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야 되고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 가치 형성 요인이 형이 자꾸 변한다. 형이 변한다면 형이. 형이 변하니까 동생도 변하고 가치가 자꾸 변한다. 그러니까 뭐를 정해야 된다?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된다. 또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시점 수정도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열 서너 가지나 된다 그랬어요. 그 열 서너 가지 중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하라고 하면은 저는 속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신건강이 해로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낀다고요. 여러분들 아껴서 가능한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험에서 요 세 가지만 알아도요. 거의 50% 가까이가 해결돼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에서. 그만큼 요 세 놈은 자주 출제됐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된 거예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더 하면은 한 70% 가까이가 돼요. 70%, 60에서 70%.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나중에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여덟 가지면은 거의 이제 한두 문제 빼고, 지금까지 출제된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세 가지는 해놓고, 그나마 두 가지 정도 커버를 하면 상당 부수가 이제 커버가 돼요. 그런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데 따라서 추가로 조금씩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예요. 비용의 합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의 합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집을 수리하잖아요. 수리. 수리를 하면은 500만 원이 든대요. 그렇게 수리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대요. 5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비용은 얼마 더 들여요? 비용은 500만 원 더 들이잖아요.
근데 가치가 500만 원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가치는 1000만 원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생산비 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여도 합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여도 합. 기여한 정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1000만 원 드렸는데 가격은 500만 원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러니까 비용 드린다고 해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기여한 정도 또는 생산성. 생산성이라고 하면 돼요. 생산성. 생산비가 아니고.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를 할 때 판단한 거예요. 추가 투자. 추가 투자를 할 때, 할지 말지 판단할 때는 무슨 원칙을 적용해서? 기회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은 이제 다섯 가지만 할 거예요. 대체 원칙이에요. 이건 기타 원칙이에요. 기타 원칙에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둘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둘 이상.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격이라는 것이 대체 가능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 이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효용 가치가 똑같아요. 대체 가능해요. 근데 요 놈은 가격이 낮고 요 놈은 가격이 높아요. 효용 가치가 같은데 가격이 낮고 높다면 뭘 선택해요? 가격이 낮은 놈 선택하겠죠. 얘는 선택 안 받겠죠. 선택 안 받는 놈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선택 받는 놈은 올라가서 결국 가격이 같아지겠죠. 결국 효용 가치가 같으면 가격이 같아질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가격이 같은데 효용이 다르다면 뭘 선택해요?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올라갈 거고 얘는 가격이 내려갈 거고 효용이 다르면 가치도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서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두 물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같은 가격이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체 가능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은 가격이 비슷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물건을 감정평가를 하려면 비슷한 예를 보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봐서 비교해서 얘도 어느 정도는 나가겠네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려면 이제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례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례는 어떤 사례라 해야 돼요? 비슷한 사례, 대체 가능한 사례. 그래서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 모두 적용돼요. 3방식 모두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가. 모두 자료가 필요해요. 그 자료가 대체 가능한 자료.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자료.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예요? 일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거나 비슷한 자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관련되고요. 특히 이거는 동일한 가격이라면 뭘 선택하고요.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해 두시고 기회 원칙과 대체 원칙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요 다섯 가지를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461쪽에서는 1번의 균형의 원칙을 보시면 되고요. 462쪽에서는 4번의 동그라미 4번의 기회 원칙 그리고 맨 밑에 적합의 원칙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3쪽에서는 변동의 원칙 보시면 되죠.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464쪽에서는 대체 원칙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일단 패스하고 중요하다는 걸 먼저 보면 되는 거죠. 다음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을 보세요. 자,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앞부분이 끝나니까 요거 끝나고 좀 쉬겠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거 동산에서는 안 해요, 이거.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여기서 사려는가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려는가 하고 모델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이, 다른 자동차가 있나요? 자동차 살 때는 이 지역에서 사든 다른 지역에서 사든 모델이 같은 모델이면
똑같은 자동차죠. 근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죠. 예, 이쪽 측이 있느냐 저쪽 측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라 해도. 왜 그러겠어요? 그 지역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요? 이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동사는 어디든 굴러다니니까 굳이 그 지역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기 그 아파트가 싸다고 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얼마 좋겠어요, 이게. 비싼 데로 옮길 수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얘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분석하는 거예요. 그 각각의 개별 부동산마다 또 달라요. 같은 아파트 그 동이라 해도 몇 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전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층 호에 따라서. 예, 조망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뭘 볼까요, 도대체? 어떤 물건이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무슨 동 몇 번지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을 보고 그 지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볼 때 그게 어떤 지역이다 할 때 뭘 볼까요? 그 지역에 용도를 봐요. 용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용도 본다고요. 일단은 점포가 의뢰가 들어왔다 해도 그 점포가 반드시 상업지역에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상업지역 점포이지만 그 점포가 주거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일대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보는 게 제일 먼저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 용도를 볼 때 공법상 용도지역도 있잖아요. 대체로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라고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준주거지역인데 공법상으로는 준주거지역인데 봤더니 상업용이 더 많이 보여. 그럼 뭐요? 상업지역이에요. 실제 용도로 봐온 거예요. 실제 용도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상업지역인지 아닌지를 볼 때 그 지역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점포라 해도 점포 주변에 주택이 더 많이 보여.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더 많이 사용되는 그 용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표준적 이용.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표준적 이용을.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지역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표준적 이용이 뭐다 이걸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이제 점포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점포가 있는 지역을 가서 보니까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에요. 점포가 의뢰 들어왔는데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그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의뢰 들어온 거는 점포란 얘기죠. 주거지역 안에 있는 점포가 평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표준적 이용은 단독주택이지만 그 부동산은 뭐로 이용되고 있다? 점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게 의뢰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개별 분석은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 개별 부동산을 본다는 얘기는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그 개별 부동산에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이다.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집었을 때 최유효 이용은 뭐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단독주택이 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일치하는 게 보통이에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뭐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단독주택 지역에 점포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개별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제일 잘 사용하는 용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개별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 판정하고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용 판정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 질문하는 게 정말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이렇게 엇갈려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틀린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엇갈려 물어요, 대체로. 자,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이 표준적 이용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게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아닌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지역을 보는 거잖아요. 지역을 보는 거니까 땅값이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가격 수준을 본다 그래요. 가격 수준,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 평균적인 값은 얼마 정도 되는데 아래 위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물건 한 개만 보는 거잖아요. 개별 부동산 한 개만 보는 거니까 구체적인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 요거는 가격 수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선행 분석이고 뭐가 후행 분석이 되겠어요? 요게 선행 분석, 요게. 얘하고 얘가 일치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표준적 이용이 결정되면 대체로 얘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죠. 이게 먼저 선행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요. 지역 개별 분석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요. 개별 분석이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지역 분석이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요거는 부분 분석이고 됐나요?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지금 뭘 먼저 말씀드렸는가면은 468쪽에 그 표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표 있죠? 표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의 맨 밑에 보세요. 표의 맨 밑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표의 맨 밑에 468쪽에 맨 밑에 관련 가격 원칙에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런 내용도 있죠. 예, 그거 이제 함께 봐두시면 돼. 아까 요거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과 관련되고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과 관련이 돼요. 이건 부동산의 내부를 보는 거고 이건 주변 환경을 봐야 되니까 지역 분석과 관련되고 이거는 그 부동산의 개별 분석과 관련돼요. 자, 일단 그 표의 내용 이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의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결코 안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엇갈려서 질문해서 틀린 질문을 만드니까 그 표를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요 단어들 뜻을 알아두는 게 우선이에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지금까지 시험에서요, 이거 깊은 내용 잘 안 물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뜻을 물어요, 뜻. 그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앞에 6쪽에 오시면은, 지역 분석의 의의나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인근 지역의 개념에서 일단은 A 있죠, A. A 있죠? 자, 일단 A를 보세요, A.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자, 키포인트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에요. 여기가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다른 부동산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역 요인이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이 다른 부동산하고 같죠. 그게 이제 인근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우리 시험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이렇게 물었어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틀린 질문 만든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결코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이게 지뢰 그냥
힘들어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뜻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요거를 이제 익숙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 없다? 대상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은 지역 특성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근 지역이 단독 주택 지역이다. 그러면 유사 지역도 단독 주택 지역이라 해야 되죠. 여기가 저층 점포의 상업 지역이다. 그럼 여기도 저층 점포의 상업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유사 지역은 한 군데만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유사 지역은 거리 원근을 따진다, 안 따진다? 거리 원근을 안 따진다, 이 뜻이에요. 거리 원근을 안 따져요. 자, 근데 너무 멀면 안 되죠. 너무 멀면은 이 대체 경쟁 그런 관계 있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체 관계 있는 물건을 찾으려면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범위를 묶어주는 개념이 동일수급권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동일수급권 때문에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설명하니까 얘네들 셋이 대등한 관계인 줄 알았어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얘는. 대등한 관계는 얘네들 둘이에요. 동일수급권은 요놈 둘을 포함하고 있죠. 동일수급권 요 둘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적인 범위예요. 수급이 뭐를 줄인 말이에요? 수요공급 줄인 말이죠. 맞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수요공급. 수요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동일시장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같은 시장 범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아니면 다른 물건, 대체할 물건을 이 시장 범위 안에서 찾으라 이 소리거든요. 그럼 자료 같은 걸 수집할 때도 인근 지역 안에 자료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럼 인근 지역 안에 자료가 없으면은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는 벗어나면 안 돼요. 동일 수급권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라 그래요. 자료 수집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뜻을 파악하면 되는 정도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인근 지역에서도 그 뜻 A 위주로 보시고 개념. 그다음에 유사 지역에서도 개념. 개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사 지역이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거기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속해 있지 않은 거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도 개념 위주로 동일 수급권 보세요. 동일 수급권.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뭐를 다 포함하는 거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개념 위주로 봐주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인근 지역이든 유사 지역이든 동일수급권이든 모두 개념 위주로 본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방식은 좀 쉬고 가겠습니다.